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 우연히 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는 20년 전 서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았던 영숙이란 여자의 전화였습니다. 둘은 이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 서연은 2019년의 사람이었고 영숙은 20년 전인 1999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궁금한 거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전화를 주고받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과거를 바꾸면 서연이 살고 있는 현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과거의 일을 바꾼 영숙은 서연의 아버지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숙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20년 후에다. 하지만 영숙이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알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씨발, 넌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게.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3월에 개봉하는 콜입니다. 오늘은 신작 영화 콜에 관한 세 가지 기대 포인트 정리해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국내 정상급 제작진. 바로 며칠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의 양진모 편집감독이 이번 영화 콜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곡성과 독전으로 청명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한 달파란 음악감독. 그 외에도 유명 제작진들이 총출동한 이번 영화 콜의 감독은 이충영 감독입니다. 이충영 감독은 단편영화 몸값으로 이름을 알리며 영화제에서도 여러 상들을 받았고, 그래서 충무로에서는 이미 괴물신애로 주목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독전을 맡았던 명품 제작사 용필름이 이런 이충영 감독을 점찍어두고 이번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 정상급 제작진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되지만, 단편영화로 이름을 알린 이충영 감독이 첫 장편영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 여러 영화에서 쌓인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배우 박신혜. 영화 버닝으로 뜨거운 시작을 알린 전종서. 영화 독전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준 김성령. 매혹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 이엘. 콜은 이 4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재밌는 점은 콜에 등장하는 4명의 캐릭터들이 모두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인데요. 살고 있는 시대, 나이, 처한 상황까지 모두 다르죠. 평범한 인물로 보이는 서영과는 다르게 영숙은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없는 광기의 모습들이 자주 예고편에 노출됩니다. 그런 그녀의 어머니는 무당으로 보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4명의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영화는 관객들이 다음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충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캐릭터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 또 맞아 돌아간다. 이들이 모여 장르 영화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롤러코스터처럼 들쑥날쑥한 감정 기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콜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참신한 미스터리. 먼저 같은 장소, 다른 시간의 사람과 전화할 수 있다는 영화의 독특한 설정에서 참신한 미스터리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영숙의 전화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영화이기에 청각적인 요소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색다른 영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바뀌는 소품들로 같은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며 색다른 시각적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 모두에서 기존의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두 인물이 같은 집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밀실 미스터리 영화와 비슷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콜의 실루엣은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는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신작 영화 콜 3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